믹서기의 껍질을 갈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으나 도대체 뭐하는 시츄에이션인지 알 수가 없었다. 곱게 간 참외 껍질에 밀가루를 넣어 섞어준 미스터 간장. 오랜 작업이 끝나고 그랬다. 효과는 잘 모르겠으나 효심만은 가득한 미스터 간장표 참외 팩이었다. 효자예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다. 아무리 봐도 처음 생각한 팩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러게요. 굳지 않고 흩어져요. 괜찮으세요? 예, 시원해요. 아, 시원하세요? 응.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아, 좀 실패한 거 같은데. 미스터 간장은 은근히 허당이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작업에 열중한 주인공. 하루 종일 바빴다. 그가 몰두하고 있는 것은 자산 상태표. 백시지만. 그는 역시 미스터 간장이었다. 저희 집 전체적으로 자산 상태표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월말마다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해주는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다. 미스터 간장은 가족의 모든 자산 상태를 이렇게 직접 관리해주고 있었다. 한 칸 한 칸 간장에 혼이 깃들어 있었다. 어우 눈 아파. 어우 저 칸. 어우. 제작진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는 미스터 간장. 적금들이에요. 이제 청약저축인데요. 좀 연금성 상품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연금 펀드. 나머지 두 개는 연금 신탁. 기능에 맞는 통장을 각각 만들어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설명이 이어졌다. 대신에 기대 수익률을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보고도 몰랐다. 들어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요. 잘 해주셔야 하는 상품입니다. 이 영 죄송한데요. 네. 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하겠어요. 분산 투자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다. 핵심은 분산 투자였다. 그런데 그의 자산 상태표에서 눈에 띄는 글자가 발견됐다. 채무자 리스트. 미수금. LC. 아, 지금 여기 미수금이랑 연결된 이런 내역인데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돈을 좀 빌려주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돈 빌려주는 것도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빌려줄 땐 말없이 빌려준다는 미스터 간장. 그러나 이렇게 철저한 관리로 친구들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었다. 와. 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알까요? 충분하게 축적이 되어 있으면은 그때 믿을 만한 친구가 누구고 믿지 못할 만한 친구가 누군지. 와. 제가 이런 걸 좀 철저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냥 저분 자체가 은행이에요. 신용 등급이 있어요. 네. 친구들끼리. 아마 모를 겁니다. 상향 조정도 되나요? 갑자기 미스터 간장이 무서워졌다. 하지만 이런 미스터 간장이 대견스럽기만 한 부모님. 미스터 간장은 어려서부터 소비 생활에 일찍 눈떠 효자 노릇 톡톡히 했단다. 용돈 한 번도 안 줬어요. 우와. 지가 이렇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벌을 쓰고. 우유 배달하고 막 이런 데 막 그 흙묻은 비묻은 막 우비 같은 거 벗어놓고 그랬을 때 내가 빨대 셀로 안타스럽게 이렇게 생각했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유,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이런 고생을 우리 아들을 안 시켜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했죠. 돈 때문에 고생했던 아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진 아버지. 넉넉할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던 집안 사정에 놀랐다는 미스터 간장. 많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풍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히려 뭐 자산은 없고 뭐 부채만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려운 집안 사정은 어린 그를 철들게 했다. 돈을 아끼기 위해 미스터 간장은 장학생이 되었고 돈을 모으기 위해 재테크 공부도 병행했다. 그리고 그것이 스펙이 되어 은행원으로 입사했다. 리더블 해요. 리더블로 우리 집 자랑 다 맡기자 아들한테. 돈을 현명하게 불리기 위해 시작했으나 미스터 간장은 한시도 잊지 않는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이 목적이란 것을. 돈의 맛이란 농사라고 생각합니다. 농부가 뭐 씨를 뿌리고 모를 심고 이런 이제 가정들은 이제 아무래도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병충해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제 벌레도 잡아주고 하는 시간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수확의 시기, 그때 그 결과는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돈의 맛이라는 건 이 달콤한 수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You're beautiful.
이곳은 부산 광역시